서인구.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느끼는 기운이 어때요? 느끼는 대로. 근데 이분도 노력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게 많이 없어. 본인이. 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 그러면 음식을 만들다 치면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서 맛있어야 되는데 음식은 나왔는데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누가 옆에서 맛을 봐주고 이거 첨가해 저거 첨가해 이렇게 알려줘야지 조금 음대가 좋은 기운으로 흘러가는 그런 약간 아쉬운 뭔가 아쉬운 2% 부족하고 이런 부분의 기운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자아 성취감은 많이 없을 거야. 뭔가 결과물이 좋게 나와도 나올지라도 남들이 봤을 땐 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혼자 그냥 집에 가서 느끼는 면에서는 뭔가 부족해. 성공은 했는데 그냥 뭔가 부족하고 자꾸 뭔가 성취감이 없어.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걸로 난 느끼고 그래서 특히 이분은 잘 가시더라도 항상 늘 주변 분들을 잘 챙기셔야 돼. 왜? 내가 준비는 돼 있지만 그 기회를 주는 건 남이라고 보여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잘 챙기고 잘 주변 분들 말도 잘 듣고 서로 이렇게 융합이 돼야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분 자체도 또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웃지 않으면 네. 무서운 사람도 있잖아. 눈매가 날카롭다? 네, 무서운 사람들. 그래서 이분도 특히 똑같이 잘 웃으셔야 돼. 웃어야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웃으셔야지 본인한테 좋은 기운 쪽으로 흘러가지. 그렇지 않으시면 괜히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만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작년부터 멈춰있던 기운이 조금씩 풀리는 운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작품 그거 뭐 미담당? 그걸 하셨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다시 이미지를 새롭게 쌓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분이 좋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작품들도 아마 빠르게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만 잘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구독자가 2%가 부족해요. 네. 구독자가 없으니까 네.